언젠간 슈퍼개미 망했어. 근데 여보, 새 집이 마음에 들어? 우리 다람쥐야, 새 집이 마음에 드니? 우리 이사했어요. 근데 주식만 안 했어도.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시 지하 생활 시작해요, 여보. 근데 좀 마음에 들어? 아니. 마음에 안 들어? 다람쥐야, 아빠는 어렸을 때 이런 데서 살았어. 너도 이런 데 살아야 돼. 이게 다 인생에 되게 좋은 경험이야. 지금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있어. 우리가 아빠 좀 구해주라. 여보, 나는 자신이 있어.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결국은 다시 우리 예전에 살던 그런 집으로 갈 수 있어. 지금은 이순세지만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단다. 우선 운전기사로 들어가는 거야. 부잣집에. 그럼 자기가 가정부로 들어가. 쉬우는 가정교사. 그 집에 사람도 없을 때 우리 집같이 막 쓰는 거야. 어디서 본 스토리인데 이거? 다시 지상으로 가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 노력. 나는 집을 볼 때 지하에서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어떤 집을 보는지 알아? 어떤지. 나는 빛이 착 들고 앞에 막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집. 아무리 좋은 집도 상관없어. 강남에 고급 빌라를 갔는데 빌라가 이게 좁잖아. 앞에 집이 막고 있는 거야. 아, 숨이 탁 막히더라고. 그건 아니야. 비싸건 싸건 앞에 그냥 뻥 뚫려야 돼. 그냥 아무것도 막는 게 없고 그냥 막 시야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 집. 난 무조건 그 내가 사는 집 그런 집을 골라. 왜 그런지 알아? 지하에 살 때 너무 힘들었어. 꼭대기 때려 손으로 탁 잡고 쥐새끼 뛰어다니면 책으로 그냥 때려잡고. 거짓말 같지? 거짓말 아니야. 진짜 자는데 바닥 뭐가 타삭 뛰어가는 거야. 딱 보니까 쥐가 이렇게 딱 나를 딱 노려보니까 쥐새끼가 씨. 책으로 갔다가 막 쥐가 막 때리지 마세요. 안 돼, 이 새끼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잡기는 뭐하고, 쓰레받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대 때렸더니 기절했더라고. 그게 분명히 내 거 밥 먹고 했을 거야, 아깝게. 너 우리 집 쌀 먹었지? 뱉어, 이씨! 난 다 해봤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 다람쥐야, 인생이 이런 거야. 밤에 조심해야 돼. 우리 다람쥐가 빡 기어가는데 쥐인 줄 알고 막 때리는 거야. 야! 그 트라우마 때문에, 부의 본능으로 그냥 또 모서리로 그냥 딱. 아이, 아빠! 저예요, 저. 쥐 아니고 다람쥐예요. 어이, 우리 딸. 다람쥐가 적응이 안 되나 보다. 좋은 집 살다가 이거 지금 이런 집으로 이사 와가지고.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좀 더 빠지고 힘들잖아? 그럼 나 진짜 배달의 민족 탄다. 진짜야. 그것도 컨텐츠가 되는 거야. 조회수 좀 나와. 그거 나오는 거 같다가 또 주식 사는 거지. 아, 지금 투기꾼 박씨 주식 산 것들 개물렸어 지금. 그래도 이제 배당 가고 하면 이제 그냥 막 똔똔은 된 거 같아. 투기꾼 박씨랑 컨텐츠 또 찍어야지. 아니, 내가 밤에는 이제 미국 주식 사고 낮에는 한국 주식 사잖아. 미국 주식 마음에 너무 편해. 이거 사놓고 있잖아? 그러면 그냥 올라. 지 혼자 올라. 그냥 문 감고 그냥 막 뭐 이때 뭐 사면 배당 주지 뭐 알아서 올라. 한국 주식 확 오르고 확 떨었다가 이 장이 경박하다니까. 내가 오늘은 진짜 이 얘기 한번 하고 싶어. 최근에 이제 우한폐렴 때문에 그 거기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 전 세계로 오잖아. 난 그거 거기서 반대한다는 얘기 듣고 좀 경악을 했어. 사람들이 너무 천해. 그 사람들 있잖아. 요즘 시스템으로 그 사람들 와가지고 뭐 얼마나 퍼뜨리고 하겠어. 더 철저하니까 더 안전하지. 그 사람 많은데 가서 시위하는 게 그게 더 위험하겠다. 그걸 막 반대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동네에 차라리 나는 오셔라. 우리 동네에 오셨으면 좋겠다.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병원만 있으면 병원 내에서 관리하는데 그걸 가서 반대를 해? 원래 대중이란 게 그런 존재지만 그걸 또 이용해서 주식쟁이들 먹고 사는 거지만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기분이 별로다. 지금 주식도 막 팍팍 빠지는데 똑같아. 오늘 같이 하는 유튜버도 있잖아? 사자. 근데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해. 1분할 해가지고 한 번에 안 사. 조금씩 조금씩 사.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는 거야. 구조적으로. 내가 어저께 왜 방송 못 찍었냐면 시청자 겸 다른 방송 이제 PD님을 만났어. 근데 전재산을 확 넣으신 거야. 지금. 근데 종목은 다 좋아. 결국은 먹어. 근데 이제 분산을 잔잔잔잔잔 했었으면 떨어지면 기분 좋잖아 오히려. 내가 요새 미국 주식 살 때 내가 사는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막 떨어지거든? 떨어질 거 알고 사는 거야. 한 주씩 사 이거를. 기분이 되게 좋아. 근데 확 사잖아?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 대응이 안 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쫄리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약한 사람은 이거 배분을 되게 잘해야 돼. 오늘 또 청진호수 한다. 이거 떨어져봐야지 2100이야. 그리고 중국의 직격으로 맞을 것들 있지. 막 유통주나. 아, 이제 좀 가라 했더니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이게 지금 이마트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 대한민국에 딱 2명 있어. 용진이 형하고 나. 윤선이 형님 방송 가서도 해도 계속 이마트는 어때? 이마트
내가 알았냐고 우한폐렴을. 내가 퍼뜨렸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런 거. 그냥 이럴 때 한 주씩 툭툭 사면 돼. 그러면 된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경박하냐면 떨어질 때는 이마트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는 아무 소리 안 나와요. 10만원에서 13만원 조금 올랐는데 야 냉철이 맞았다 뭐 냉철 만세 막 이런다니까. 아, 그러지 마시라고. 그럴 문제가 아니야. 이걸 내가 저축이라고 생각해야 돼. 재산이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 같이 유튜버들 하잖아. 이렇게 꾸준히 좀 포기 안 하고 사면은 잃을 일이 없는 거야. 이번에 우한폐렴 때문에 나쁜 일만 있었던 거 아니야. 제약주들 이번에 빠져나왔지. 나 그동안 딱 눌려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딱 팔고 나서 오늘도 나왔어. 오늘 뭐 나왔는지 알아? 알코올주들 MH 에탄올 한국 알코올 급등했거든. 오늘 멘트 나왔지? 까세요 그냥. 근데 걔네들이 배당이 괜찮아. 배당까지 포함하면 수익이 좀 쏠쏠하더라고. 1년도 안 됐어. 근데 그동안 막 물려가지고 내가 이거 나 싸게 샀는데 왜 이렇게 계속 빠지지? 우리 씨 어? 더 날아가는 거 우리랑 상관없는 거야. 나의 몫이 아닌 거야. 이해되지? 지금 이럴 때 막 마스크 주들 마스크 품절? 야 이거 이번 대박? 실적이 괜찮긴 하겠지. 지속 안 돼 이거. 메르스도 몇 달 안 갔어. 우리 요새 이제 의술이 발달했잖아. 금방 잡힌다니까. 자기 총균세라는 책 봤어 안 봤어? 그런 책 있는지도 몰랐지. 그게 뭐야? 베스트셀러야. 그러니까 총균세가 무슨 내용이냐면 인류의 역사에 큰 임팩트 있는 사건이 총하고 균하고 이 쇠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는 인문학적인 책이야. 안녕냐 우리 다람쥐. 근데 그 책이 균 때문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 원주민들이 막 학살당하고. 근데 그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은 왜 균에 몰살당했는지 뭐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근데 나는 그 책대로 병균이 안 옮겼어도 총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다 이겼다고 봐. 근데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인류 역사상 그 동물하고의 균을 주고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사람들이 죽었다 샀다 이건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일상생활에 우리만 좀 조심하면 돼. 사람 많은데 안 가고. 자기 그 복잡계에 대해서 알아? 왜 여기저기 다 얽혀있어. 모른다고 해. 아니야? 인간사도 일종의 패턴과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전염병이 이게 창궐을 하는 것도 일종의 주기적인 패턴 규칙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이 있는 일이야 이게. 이거는 내가 확신하는데 이거 지나가. 문제는 저거야. 얼마나 지속될지야. 오늘 조금 반등하는 것들이 나오거든? 오늘 이제 반등하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까야 돼. 조금 줄여.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좀 개비면서 해. 아니면 그냥 꼭 들고 있어도 돼. 아니면 조금 사기만 해도 돼. 뭐 사야 된다 그랬어? 그런 거 위주로 좀 사놓으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중국 소비재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받 실적의 타격을 받을 거니까. 소비재 업 같은 거는 잠잠해지면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도 사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관광은 조금 더 더딜 거야. 항공은 이런 건 좀 늦게 보는 거야. 왜냐면 실적의 타격을 볼 거기 때문에 실적 보고 사도 돼. 이해되지? 너무 쉽지. 근데 그게 영향 아닌 것들 있잖아.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 공장까지 세운대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수급 불균형 나오거든. 수급 불균형 나오면 어떻게 됐어? 반도체 상승기를 탔는데 더 상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반도체가 상승했을 때 혜택 볼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사놓으면 되지. 않겠니? 주식은 내가 얘기했지만 오르는 날 50% 떨어지는 날 40%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올라갈 때 내가 좋아하지 말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난 거 보고 슬퍼할 필요 없어. 왜냐면 봐, 마이너스 났고 기다렸다가 갑자기 균이 펴져가지고 막 한국 알코올 이런 거 막 날아가고 막 제약주도 막 날아가가지고 이게 팔기에 준다니까. 그래서 딱 파는 거 아니야. 내가 방송 초기부터 얘기했지만 돈에다가 바른 투자 더하기 시간이면은 수익은 100% 나는 거야. 무조건 나게 돼 있어. 이걸 믿어야 돼. 믿어? 응. 근데 우리는 점점 이렇게 이런 데 사는 거야. 우리는 앞으로 이사 가겠지. 자 이번에 요 우한폐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막 강연들 막 취소돼 그러거든. 남들 다 강연 안 하니까 사람들 강연을 못 말할 거 아니야. 그럴 때 하는 거지 이게. 좀 전에 머트랑 얘기하는데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되게 고민했어. 누구 나오시냐면 최준철 선생님, 김동완 선생님 그리고 내가 나와. 사람들이 이거 황당해할 것 같아. 최준철? 김동완? 에? 어? 이거 누구? 냉철TV? 2월 20일날 머니투데이 주간으로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저희 악수는 안 하는 걸로. 마지막 인사는 다람쥐가 하자. 인사. 네.